직장 생활에서 성공과 성장,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가요?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택하겠습니다.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성공만 쫓는 시대는 지났다.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든다. 나 자신의 성장을 중요시하는 시대. 2020년 트렌드, 업글인간 들어보셨나요? 자신의 성장을 통해 성취감과 즐거움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는 자기 개발뿐 아니라 업무에서도 힘을 발휘해 회사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2020년 트렌드세터, 전선인들이 생각하는 성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LS전선의 글로벌 사업 역량을 책임질 인재 확보와 육성의 전문성을 지녀 차후 CHO까지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 구간에 5km 이상 되는 단일 경관의 케이블을 세계에서 최초로 포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도 한 단계 성장함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도전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곧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선인들은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롤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선배님의 가치관 그리고 행동을 닮아가면 저도 언젠가는 능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 전공이 아닌 분야들은 이제 늘 단편적인 정보만 많이 얻다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취약한 분야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인 이제 선배 그리고 동기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업 직군을 해오면서 신입사원 때 내성적인 성격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성격을 좀 더 외향적으로 바꾸기 위해 새로운 고객,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실천으로 자기 자신, 회사의 꿈과 미래에 도전하는 전선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과 비교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경험하고 질문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어느새 어제보다 나아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전선인들. LS전선 여러분, 올해는 자신을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